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 아이 소인재 금이에요. 다육이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쯤 다 키우고 계시는 소인재 금입니다. 이 소인재 금은 물을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말리고 하면 얘가 빼빼 마르고 입장도 통통해지지 않아요. 방근을 베란다 안에서 겨울 잘 나고요. 어차피 얘는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예요. 여름에는 휴면기를 보내고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인데요. 물을 은근히 좋아해서 물을 줘가면서 키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꽃대 올라오면 얘처럼 꽃대 올라오면 하루가 멀다 하게 물을 줘요. 얘도 선인장도 물 줬어요. 선인장도 좀 마른다 싶으면 제가 물을 팡팡 준답니다. 가장자리로. 오늘은 얘를 제가 진작부터 얘가 꼬집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꼬집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름대로 또 풍성하고 예쁘죠? 원래 분갈이 해주려다가 분갈이 안 하고 분갈이 하면 또 분갈이 해주는 대로 분갈이 몸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얘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알비료 몇개 올려줬어요. 그러면 분갈이 한 효과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영양 보충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소인재 금은 금이 아주 막 금만 많다고 원래 보통 금땡이들 방울복남금도 너무 금이 많으면 애들 또 잘못될 염려도 있고 또 적당히 이게 녹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엽록소 작용도 하면서 잘할 수 있답니다. 너무 뭐 금이 너무 요런 금 성분이 너무 많아서 화려해 보이는 애들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입하실 때. 너무 이 금이, 금 성분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랍니다.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제가 또 방울복남금을 또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키워보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장님께서도 방울복남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금이 많으면 안 좋다고 특히나 이런 베란다에서나 이런 데 키울 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금이 녹이 적당히 섞인 아이들을 권해주셨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얘들도 모든 금들이 다 돌연변이잖아요. 얘 원래는 정상적으로 얘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변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른 색깔도 나오고 이렇게 막 줄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것보다 돌연변이가 결코 건강하다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약하다고 보고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들은 대부분 직광에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섭세실리스 금이나 웃자람이 심한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살구 미인금 이런 애들 외에는 거의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들 키울 때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얘를 한 번도 꼬집기는 안 해봤어요. 그냥 다른 거한 것처럼 꼬집기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풍성하지만 좀더 풍성한 아이를 기대하면서 욕심이 많죠? 여기 성장점이 있어요. 요 얼굴마다. 일부 제가 한두 개는 그렇게 입장도 따주고 한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 얼굴이 있죠? 보이죠? 여기도 얼굴. 얼굴. 초록에도 여기 속에 얼굴이 성장점이 다 있잖아요.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 보였어요. 얼굴이. 여기도 보면 여기 얼굴 보이죠?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얼굴이 다 있답니다. 얼굴 속에 속 입장을 하나씩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꼬집기 선수는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 속이, 얼굴이 요렇게 생기고 또이 얼굴이 또 요렇게 붙어 있죠. 요렇게 붙어 있는 요 뒷입장에도 하나 떼고 한, 송입장을 한 두세 입째 떼요. 이렇게 떼고. 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얼굴도 조금 뗄게요. 이렇게 하면 한개 붙어 있던 그 입장에 적어도 한두 개씩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보다 여기 좀더 풍성하게 해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떼줘요. 순짓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우짤한 애들 막 적심하고 순짓기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육이들도 이렇게 막 우짤하면, 너무 우짤하면 순짓기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가지 댕강하는 적심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어느 정도 잘한다 싶으면 거기서 미리 순짓기를 해주면 더 빵빵하고 좀 짱짱하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겠죠? 제가 좀더 빨리 얘를 해줬으면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좀 빠르진 않거든요. 지금 하는 시기적으로 볼때 얘가 막 성장할 때 해주면 여기 또 빨리 나오겠죠? 입장들도. 초록 잎들은 확실히 더 풍성하죠. 이 금땡이 잎들보다. 우와, 너무 많이 뗐나봐요. 더 풍성해지면 어떡해요. 초록이가 풍성한데. 조금씩만, 초록이는 조금씩만 떼줘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수영이, 동그란 수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록만 자꾸 삐죽 튀어나오면 나중에 또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튀어나오면은 정을 맞게 돼 있잖아요. 돌출 행동을 하는 애들이 혼나는 게 많듯이. 중간 가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성장점 얼굴 보이죠? 근데 얘는 조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떼주면 애들이 조금 성장하면서, 조금 풍성하면은 얘들도 묻히겠죠? 얘들 많이 튀어나왔어요. 얘같이 이렇게 얼굴이 땡글땡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속에 얼굴이 작아요. 요런 애들은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옷은 밖으로 좀 나오세요. 그늘에 있으면 더못 크죠. 조금 지지대를 대서라도 앞으로 나오게끔. 애들이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입장도 약간 끈적거림도 있고 여리여리해서 잘못하면 여름에 보내는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단련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휴식을 해야 된답니다. 사람도 쉴 때는 땡볕보다는 시원한 곳에서 쉬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밤그늘에서 쉬게 해주면 겨울도 여름 잘 견디고 또 자기의 계절,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얘들이 또 힘을 내는 게, 계절마다 힘을 내는 게다
조금씩 표시가 난답니다. 이렇게 작은 애도 꼬집고 있는 엄마가 참. 거의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입장을 솎아준다 생각하면 돼. 너무 많이 조밀하게 있으면 영양을 분산시켜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솎아줘서, 사과나무도 솎아주고 그러잖아요. 더 통통하고 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꽃도 솎아주고 열매도 솎아주고 하듯이 솎아준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손대주면 될것 같아요. 애들이 성장점이 없으면 저 옆으로 힘이 가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또뭐더 빨리 더 힘이 들어가서 더 통통해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이제 대충 한것 같아요. 예, 성공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송인재 금. 전에 키우던 거 예쁜 분에 심었더니 누가 당근마켓에 지인이 너무 예쁘다고 탐내가지고 보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얘도 나름대로 잘 커지고 있어서 와서 식물들이 와서 잘 크고 성장하는 모습 보이면 재미있잖아요. 키우는 재미. 저는 키우는 재미가 진짜 키우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됐다. 됐다. 통풍도 더잘 되겠다. 내가 집을 뜯어가지고. 이거 뜯는 모습. 지켜보느라 지루했죠. 하는 사람은 저는 재밌어요. 화분갈이도. 분갈이 하고 막 그러면 시간도 금방 가버리고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그거 10분짜리 다 보려면 엄청 지루할 거예요. 특별히 키우는 사람이 아니면 키우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막 보고 그러지만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적당히 보다가 나가셔도 관심 없는 분야는 좀 그러죠. 됐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소인제 숨짓기, 꼬집기. 이걸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가 또 내년 가을에, 올 가을에 또 풍성하게 성장하는 모습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